silhouette, your silhouette. My legs can't hold my body and my arms are both so weak. The kids brush me away like I'm a dusty old antique. My friend, you still look at me like I am 25. You're still my blushing bride, and that's what's keeping me alive, keeping me alive. Well, I ain't getting any younger, and Franny, you're older too. But I ain't lost my hunger, I am still the one who waits for you. And I'll be here from this day on, until they stick me in the lawn, yeah, I know. There's no time to waste now, try to tell the world goodbye. Yesterday's so far away and tomorrow's all alive. So friend, take my hand and let's go to another day. Find out the answers, but it's a step along the way, along the way. Well, I ain't getting any younger. From this day on, until they stick us in the lawn, yeah, I'll be here.
지금 바닷가 솔밭에서 1박을 하고 있는데, 원래 세웠던 계획은 여기가 아니었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바다가 보이는 아주 멋진 산에서 1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지역 시장에 들려가지고 뭐 과메기랑 뭐 먹거리 좀 사고 그산 들머리에 진입을 했는데, 바로 표지판에 야영 금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살짝 좌절을 하고 어떻게 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가끔 바람 쐬고 싶을 때 가끔씩 찾는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뭐 예기치 못하게 이 해변으로 왔지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쉬고 있으니까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백패킹 영상에서 멘트를 안 했었는데, 그 전에 영상에서 이렇게 멘트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이제는 내가 멘트를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멘트보다는 그냥 영상에서 보여주는 내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 감정이 다가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는 뭐 얘기를 안 해.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때에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오늘 같이 멘트도 덧붙이고, 그게 유동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제가 2년 전에 배낭여행하고 자전거 국토종주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내 인생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액션캠을 그 당시에 샀었는데, 그 액션캠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처음에는 백패킹을 가서 이제 촬영을 좀 했었죠. 내가 촬영을 하고 그리고 편집을 통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별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일단 그렇게 어설프지만 영상 하나를 만들고 탄생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 즐거웠던 거죠.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구독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1,000명을 훌쩍 넘어갔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산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영상을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시작이 자기만족이었고, 내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느낌,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으니까, 그 영상들은 내또 삶의 기록이고,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저렇게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정확하게 주기를 맞춰서 한다라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냥 그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우린 마치